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 기사 같이 볼까요? 김현숙 잼버리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 보여줬다. 황당 발언.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 지금의 잼버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 미칠 거란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네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조금 국민의 어떤 여론, 국민의 네. 어떤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만약에 저라면 네. 여러 가지 어떤 잼버리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든지 운영 미숙이라든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네. 지금 앞으로 더 정말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정말 성공적인 잼버리대로 남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벌써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본인도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좀 발언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데 발언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잼버리 기간 동안 김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게 이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발언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잼버리 야영장 내에서 있었던 성추행 의혹,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좀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해명을 했었죠. 성추행 의혹 자체가 경미하다는 게 아니었다.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근데 김병민 최고님. 예. 근데 김현숙 장관의 이번 발언, 지난 발언을 좀 보게 되면 잼버리 관련한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보다 좀 부풀려진 걸 부풀려져서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 잼버리 청소년을 네.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지 않습니까? 잼버리의 초기 운영상의 문제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잼버리에 대해서 오녀질환에 대한 문제도 일어났지만 그 뒤로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됐던 사항들이 나타났고 또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즐거운 잼버리를 즐겼던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모습들 이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 어떤 부처의 공직자보다도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읍소에 나서야 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박성중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언행이 중요한데 지금 약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이게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 비판의 비판을 얹을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3박 4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온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가부 장관에게 남겨진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언 하나,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행 책임 여가부 전북도 대회 뒤 일단 잼버리는 끝내야죠. 잘 끝내고 그 뒤에 대대적으로 감찰할 전망이다라는 건데 저희 MBN 취재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 얘기로는 여가부는 지금 현재 무능한 부처로 평가가 된다. 행안부에 맡겼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김승원 의원님. 네. 김현숙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네. 폐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요. 네. 우선 김현숙 장관은 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년 전부터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마 네. 회록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같이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신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 아마 기록도 지금 잘 안 남은 것 같고요. 마지막에 계속 논란만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까지도 가지 않을까 아. 싶은데 문제는 과연 그럼 중앙정부나 대통령실 책임은 없겠는가. 항상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혹은 청주 오송사고 보면은 가장 약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을 항상 먼저 감찰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또 가장 약한 부서인 여가부를 감찰하고 또 폐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수순인 것으로 보여져서 중앙정부나 대통령실도 좀 같이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가부 장관의 교체가 아니라 아예 여가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불어 대회가 끝난 뒤에는 대대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중앙정부까지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